nothing to set before him. 내 도시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And he will answer from within and say, "Do not trouble me. The door is shut, and my children are in bed with me. I cannot rise and give it to you."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느라 하겠느냐. And I say to you, though he will not rise and give it to him because he is his friend, yet because of his persistence, he will rise and give it to him as many as he needs.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돛대물 이하에서는 이나에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제가 또 한 가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 불의한 재판관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 임상의 침대에서 주무시고 계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Obstacles. 지금 이 예들 통해서 얘기한 것은 너희가 구할 때 앞에 놓인 장애물들을 이 믿음으로 극복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기 앉아 계신 하나님이 불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내 사이에 아주 그 방해되는 문제가 되는 것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침대에 주무시고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좀 편안해지시려고 계신 것도 아니고 또 피곤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 그 육신을 가진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육체를 가진 사람이 침대에서 일어나서 기도해야 마땅하는 것이지 내 육신이 그런 그 문제를 극복하고 나아가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은 어떤 그 여인이 과부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얻으려고 그 태도와 같이 우리도 그런 그 장애물을 또는 그 마귀를 이렇게 극복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Like 그리고 어떤 사람이 지금 그 친구 집에 가서 잠에서 깨워가지고 밤에 뭘 지금 구하는 장면이었지요. 우리가 내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얻으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마귀를 극복해야 되고 우리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될 것이고 그리고 세상을 이겨야 될 것입니다. 세상이 무엇입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로부터서 영향을 받아서는 그것을 이기지 않고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게 영향을 미쳐서 그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을 도적질해 가도 뺏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육신이 무엇입니까? Your flesh is the desire for physical comfort and pleasure.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안위함, 안락함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그 탐심이나 정욕을 극복을 해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령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맥주나 마시면서 편안하게 앉아있으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맥주 마신다고 해서 큰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또 텔레비전 가지고 해서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또 마귀를 극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마귀를 극복을 해야 됩니다.
by negative thoughts.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항상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오는 것이 있습니다. You're no good. 너는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You're dirty. 너는 아주 더러운 사람이다. You're unworthy. 너는 가치도 없는 사람이다. You're bothering God. 그리고 하나님을 괴롭히는 정말 불편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그 잘못된 부정적인 생각을 다 제거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과 능력과 마귀를 극복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붙잡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회적인 영향력을 극복해야 될 것이고 우리 육신의 정욕을 극복해야 될 것이고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하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극복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지붕 깨고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그 잘못된 생각을 제거하는 것보다 더 쉬울 것입니다. 여기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the friend and the unjust judge. 여기 지금 a friend the person in this parable. 예, 여기 지금 그 비유에 나오는 사람 보면은 they did not get the answer to prayer because they were good. 아, 그 기도하는 사람이 착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고 the judge said, even though I'm not good. 그런데 이 재판관을 보더라도 내가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지만은 그리고 지금 그 침대에 누워있는 그 친구가 내가 하고 저 죽고 싶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지금 구하는 저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없이 주는 것은 저 사람이 간절히 그냥 계속해서 강청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착해야만 된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You get the power of God by faith.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In overcoming the obstacles. 어떤 그 장애물을 극복함으로써 받는 것입니다. But it's all by God's grace.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항상 그 은혜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누구든지 치료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는 세상과 정욕과 육신과 마귀를 극복을 해야만 승리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받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보면은 성령을 받은 사람에 비해서 받지 않는 사람보다 더 착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God does not give the holy people the Holy Spirit to some people because they're better than others.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는 것이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서 부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Just like you don't get saved because you're better than other people. 여러분들이 구원 받은 것도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I know a lot of Orthodox Jews. 저는 많은 그 정통 유태인들 보는데 보통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아마 대부분 지옥 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거역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이 여러분들이 더 나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그런 그 세상적인 그런 그 장애물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나왔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By faith, you receive wisdom from God. 믿음으로 또 하나님으로 지혜를 받습니다. By faith, you receive holiness from God.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By faith, you receive power and anointing.
그리고 믿음으로 그 능력과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입니다. By faith you receive blessings and healings. 그리고 그 믿음으로 치료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He said it's not because this person is good. 이 사람이 착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누가 이 사람보다 좋냐 나쁘냐 그래서 그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나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십니다. 누가 어느 사람보다 더 낫냐 덜 낫냐 하는 것으로 온다면 아무도 구원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성령을 못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어떤 사람도 치료받거나 또는 축복을 받을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뿐입니다. 그래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내가 받기에 아주 합당한 그런 사람처럼 선한 사람이 꼭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입니다. 내가 뭐 선하냐 아니냐 그런 거 다 제쳐놓고 그것을 믿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그걸 쟁취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장벽을 분쇄해야 될 것입니다. 앞에 사람들이 있는 것을 밀어제끼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내 생각에 그 부정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쟁취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그 장애물들을 믿음으로 제거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여야 될 것입니다. 항상 장애는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선하냐 선하지 않냐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얼마나 담대한 믿음으로 그것을 나가서 쟁취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착하다 안 하다 그런 것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착한 사람들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저기를 갑니다.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기도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좋은 기독교들이 있지만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좋은 그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병들어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착한 사람이지만은 어떤 때 그 마귀가 그 죄책감을 심어줘가지고 그것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하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죄를 만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은 오늘 기분이 어떠실런지 모르지만은 혹시 어젯밤에 늦게 주무시고 일어나 있었을는지도 모르지만 내가 오늘 구하는 것을 구합니다. 이렇게 내가 착하냐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담대하냐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받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이 착한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하는 자와 구하는 자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기본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예, last point가 바로 있습니다. Last point? That's Korean? Is that what we are to receive is the Holy Spirit? 왜 언제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습니까? You have to have desire to get it. 그것을 받을 거라는 그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And you have to have faith to overcome.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해서. But what is it that you want to get? 그리고 무엇을 지금 원하는 것입니까? Let's say you have the desire. 지금 바라는 마음이 보이고. And you have the faith. 그리고 믿음도 있습니다. But what is it that you want to get? 그러면 구하는 것이 뭡니까? 뭘 받습니까? Let's say you get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 지금 한밤중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좀 일어나서 내 기도를 들으십시오. 내가 지금 뭔가를 지금 구하려고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눈을 비비고 일어나셔가지고 뭘 구하냐? Okay, you bothered me enough. What do you want? 네, 이제 내 내가 너를 깨웠으니 뭘 주랴? 이렇게 물어보실 거지. And what do you say then?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What is it that you want? 뭘 원하십니까? What is it that we're trying to get? 뭘 지금 원하려고 받으려고 하십니까? Some people have desire. 어떤 사람은 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To receive from God.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받기 위한 마음이 있습니다. They have the faith that overcome obstacles. Get it? 그리고 또 그런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And they don't know what to ask for. 근데 뭘 구할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They say, God, I wanna. When I was saying Cadillac, and what's the most expensive Hyundai? Equ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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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nt an Equus. So I say to you, ask and it will be given to you. Seek and you will find. Knock and it will be opened unto you.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you see the seeking and you see the faith.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but we don't know what it is. 근데 무엇을 구하는지 모릅니다. Verse 10. 10절을 보시겠습니다. Everyone who receives everyone who asks receive and he who seeks find and to him who knocks it will be open.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In verse 9 you have desire. 9절에는 우리가 구하는 뭔가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요. 찾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이냐? 11절입니다. Fish? 너희 중에 아비 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Or if he asks for an egg, will he offer him a scorpion? 알을 달라면 전갈을 주겠느냐? We still don't know what it is. 아직도 무엇인가를 지금 분명히 모르고 있습니다. Here's the answer. 그 답이 여기 있습니다. Verse 13. 13절입니다. If you then being evil know how to give good gifts to your children, how much more will your heavenly Father give the Holy Spirit to those who ask him?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We don't need to knock on God's door to get a piece of bread. 우리가 뭐 빵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 집 앞에 가서 문을 두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We don't need to knock on God's door to get an egg. An egg. 어떤 그 달걀 구하려고 하나님 문을 이렇게 두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We don't need to knock on his door to get a fish. 또는 뭐 생선 달려고 와서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은 우리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믿고 구하는 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 그 내가 당한 모든 문제의 해결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입니다. 지금 달걀이 더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성령이 더 충만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의 지혜가 더 필요하고 그의 의가 더 필요하고 그의 거룩함이 필요하고 그의 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의 기름심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무엇이 필요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필요한 것은 성령의 더 많은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가진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도 없는데 실제로는 단지 성령님의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필요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당면한 어떤 그 문제 그 상황하고 같은 느낌이 납니다. 제 그 비서 중에 한 분이 그렇게 실제로 일을 잘 처리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전도를 잘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합니다. 지금 이 문을 두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내가 해결을 받고 싶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구합니다. 그걸 지금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것을 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저에게 부으실 줄 믿습니다. 그것도 예산도 제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자매의 그 감정에 대해서도 제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어떤 그 일의 그 스케줄에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으로부터 내가 지혜와 그 해결책을 얻어서 이 일을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 그 문제가 있을 때 이와 같은 형태로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이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일을 구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 비즈니스 가운데 해야 될 결정해야 될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 지혜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모는 자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를 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또 전도를 하러 나간다든지 그래서 나아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성령으로부터서 지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또 어떤 때 치료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몸을 치료해야 될 그런 때 또는 심령의 상에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더 많은 기름 부으심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We just came out the Japanese girl. 네, 조금 전에 일본 자매가 와서 여기서 그 증언을 했지요. She was looking to get the teaching here. She was seeking to get the teaching. 예, 여기 와서 그 가르칠 어떤 그것을 찾고 있었는데. 그 가르침에 이 그 세션에 와서 배우려고 그렇게 했어서 성령께 구했다고 그랬습니다. And then healing just slipped right on with it. 근데 어떻게 그 그냥 그 마루에 미끄러져 가지고 너무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기름 부으심과 능력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 계시와 지혜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임재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든 장애물을 우리가 극복하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그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물고기와 떡을 이렇게 나눠주시는 그 예를 아시죠? You know,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무슨 뭐 식당에 앉아 계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Just had six portions of bulgogi. 불고기 뭐 여러 많은 것을 시켜놓고 앉아서 기다리시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And said, well, I think I just want a little more. 그러면서 내 조금 더 먹고 싶다 가져오라 뭐 이러시지 않았습니다. He was with people who came out to the wilderness to see him.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이 그 광야에 계시고 그 예수님을 보러 많은 사람들이 동네로부터 광야로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광야에 지금 벌판에 예수님을 보러 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까지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금 3일 동안이나 지켜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히 굶주려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에 간절히 삼은 자들입니다. 그 성령의 기름 부심을 심히 간절히 사모하고 있던 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심히 사모하던 분들이었습니다. 3일 동안이나 그냥 먹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렇게 예수님께 먹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 저 사람들이 길 가다가 혹시 이렇게 기절하지는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어떤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심히 사모합니다.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을 간절히 사모하게 됩니다. 그 계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는 능력에 대해서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는 그걸 가졌습니다. 우리는 아주 충만해졌습니다. 우리는 아주 그냥 기쁩니다. 아주 행복에 충분히 차 있습니다. 그런 사이에 3일 동안이나 아무것도 먹지 못한 걸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굶주린 거, 배고픈 것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그저 그냥 길가로 그냥 나가고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임재를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와 그 떡이 이렇게 충만히 적은 양이 퍼지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미륵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충만히 구했을 때 다른 모든이 채워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그 기적을 지금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 기름 부으심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기적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그 재정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여기에 어떻게 일어난 그 기적을 일으키는 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돈을 많이 주어서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걸 나눠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그래 수많은 영혼들 수백만의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로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래서 그 돈을 그 전도하는 자들에게 많이 줄 그런 그 뜨거운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제가 간절히 사모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많이 주어야 될 그 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도 많이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하는 데도 돈을 많이 써야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자에게 주도록 그 초자연적으로 여러분의 구조를 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돈을 교회에 내기도 하고 그리고 전도하는 데도 쓰게 되고 그리고 그런 것이 어떻게 일어난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리고 돈도 주어질 것입니다. 은행 그 창고가 자꾸 이렇게 채워져 있는데 어떻게 일어난지도 모르면서 채워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재정적으로 기적이 안 일어나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은행 창고만 열심히 쳐다만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 성표 쓰는 그것만 열심히 쳐다보고 계세요. 그리고 들어오는 그 청구서만 열심히 쳐다보고 계세요. 하나님 청구서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제발 돈 좀 보내주십시오. 제가 안 되는 많은 사람들 그런 식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무엇을 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저 빌 그러니까 청구서 이런 거 다 덮어놓고 하나님 제가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주기를 베풀기를 원합니다. 베풀기를 원합니다.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제 손으로부터서 많은 사람들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이 주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보지 않는 사이에 다른 쪽 주머니에 차게 될 것입니다. Did that come out right? You're taking out of this pocket to give to the poor. 이쪽으로부터서 가난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나눠줄 때, 교회도 드리고, 그리고 전도에도 드리고, 그래 막 그 주는 데만 열심을 쏟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쪽 포켓에 돈을 집어 넣어주세요. 여러분들이 보지 않는 사이에. 왜냐하면 믿음은 나누어 주기를 원하는 것이 믿음으로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돈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적을 일으킬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항상 더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의 거룩하심을 너희가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의 의의를 더욱 구해야 될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을 더 삼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계시와 지식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면 그것을 알지 못하는 새 많은 기적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합니다. 성령으로 더욱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의로 더욱 채워주시고 예수님으로 더욱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해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모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저희 앞에 놓인 모든 장벽을 극복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영을 충만히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